저희는 이제 촛불 9등급만 사용을 하고 있어서. 광고 같은가? 떨구면, 근데 어차피 지방을 다 뜯을 거라 떨구는 상관없어. 일단 반을 잘라요. 아까 칼집 넣은 거 이렇게 또 만두빛 이것도 뭔가 한번 손질을 하는 느낌인데 맞네? 저희가 이제 못 쓰는 부위라 거의 한 2kg 정도 되는데 사실상 이제 무게를 다 떼고 재면은 70%가 사라지고 좀 손실이 좀 많다? 네. 왜냐면 이거 지금 받을 때도 비싸게 받았는데 버리는 게 70% 이상이라 그래서 손님들이 간혹 1인분에 이게 35,000원이거든요 간혹 비싸다는 손님도 있는데 근데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는 거라 울대 쪽이에요, 울대. 먹어도 되죠. 좀 삶아서 먹으면 맛있는데, 근데 구워서 먹기에는 조금 질기고, 식감이 조금 그래서. 일본에 가면은 막 이렇게 얇게 잘라서 주는 우설 있잖아요. 네, 그게 여기, 이쪽을 쓰는 거고. 말아서 냉을 입힌 다음에 잘라서 그
이제 지방을 다 떼야 되는 작업을 해야 해서. 안창살은 조금 때깔이 금방 가서 지방을 제거하지 않고 저렇게 보관했다가 주문 들어오면 그때그때 썰어서 나가고 있어요. 6-7kg는 먹으니까. 장조림이나 국거리. 거장지는 근데 좀 얇아서 사실상 잘 안 쓰고요. 또 비계 떼고 하나 떼. 칼질을 좀 과감히 하면 안 돼. 천천히.
떼면 혓바닥처럼 생겼거든요. 그래서 혓바닥살이라 부르기도 하고. 너무 고개를 이쪽이 살치거든요. 그래도 한 보통은 두 시간은 잡아요 거의. 보통 댓글에 더럽다고 할까봐. 택배한테. 이러면 보리쌈장이 돼.
먹어봐봐. 봤는데 저쪽 안쪽에 불을 쳤는데 눈물 내고 못 봤네. 여기가 제일 맛있다. 다 끝나고 가고. 저를 해서 제일 문제는 아니에요. 아니요, 지금 자국이 갔었네요. 네. 요런 것도 이렇게 썰면 단면이 이렇게 돼요. 김밥처럼 쫀쫀하게. 근데 진짜 그 비주 그만해요. 아 웬종
고등학교 때문에